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평소에 먹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냥 먹는 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가지고 먹방 일기처럼 그래도 남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이번엔 또 얼만큼 먹었을까요 여러분? 보시죠 초밥 새벽에 먹는 초밥 모듬초밥 두 개 시키고 새우초밥이랑 불고기 초밥이랑 토코와사비 시켜서 총 한 5만 몇천 원 나온 거 같아요 어제 처음 먹고 다음날 또 처음 먹고 45,600원 남았으니까 1,900원 곱하기 일단 20접시는 넘은 걸로 어? 지금 유튜브 찍는 거예요? 네 그래 연아 어디 갔어? 이게 입에 넣은 거 뭐야? 이거 왜 엊그저냐? 피자를 시켰어 빠라밤 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먹고 싶어 그래서 곰탕 콤비 하나랑 고가니탕 시켰어요 초밥 먹은 지 한 5시간? 8시간 점점 와서 또 초밥인데 34접시거든요 이게 마지막 접시인데 또 초밥이어서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딴따단 이거는 돼지 숯불구이 하고요 닭발 매운맛 목살구이 매운맛 소스는 이 매운 소스 쌈장 기름장 상추도 있어요 상추는 근데 안 먹을 거고 피피스도 없고 혼술할 거예요 원래 저 옷들이 의자에 있었거든요 의자에 앉아야 될까 침대로 밀어버렸어요 닭발 닭발 매운맛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맵네 돼지 숯불구이 이것만 안 매운맛으로 해달라 했어요 목살구이 이 마늘이랑 여기는 좋은 점이 야채가 참나물 아니면 미나리가 와요 그리고 마늘을 좀 많이 준다 오늘 저녁은 생굴과 보쌈을 먹을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주시면 알겠어요 뚜껑 닫고 팔팔 끓이면 돼요 요즘 호박즙이랑 배도라지즙이랑 두 가지 진짜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때 할로윈 영상에서 나왔던 그 호박으로 지금 낸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호박하고 생강을 섞어서 넣었어요 먹어봤는데 아 맛이 이상한 거예요 생강 향을 안 좋아해가지고 빼고 그냥 호박만 넣어달라고 이거는 맛있어 보쌈과 김치와 굴이 있어요 원래 닭가슴살 먹으려고 했었는데 맛있겠다 보쌈 했다가 김치 근데 말이야 자네들은 어떻게 처음에 장인어른의 마음을 산 거야? 새우젓 배추가 너무 크다
저 진짜 굴 좋아하거든요. 떡볶이와 고추튀김, 치즈스틱, 감자고로케. 고부쌈 먹은 지 얼마나 됐다. 지금 새벽 2시에요 여러분. 심각한 세월인데? 어제 네 행도 누가 지나치면 너도 알고 있지? 이거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안 지켜지면 너희 아빠는 학교에 얘기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근데 부족해. 매운 맛이 부족해. 튼한 고추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갈아 넣은 거거든요. 지옥의 맛을 볼 거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캡사이신 저리 가. 마요네즈 찍어 먹어. 고추튀김 진짜 좋아해요. 우와. 밥이 왔어요, 밥이. 나 진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이것까지만 먹고. 이 집이 항상 보면은 품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오. 와, 근데 비주얼 대박이다. 핫팩? 핫팩? 아, 식지 말라고. 치즈 돈가스가 9,500원. 쟁심 돈가스인데 이게 7,900원인가? 마지막 돈가스부터 먹어봅시다. 치즈 굽기 전에 좀 한번. 와, 여긴 대박이다. 가게 이름도 돈가스 하나만 파는 집일걸요? 대박이다. 나는 그 등짐까츠를 안 좋아하거든요? 여긴 항상 품절이어가지고 그나마 오늘 품절 아니어가지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두 개를 시켰는데 항상 품절인 이유가 있었구만. 오후 한 2시쯤 시켰거든요? 근데도 품절이었으니까 점심시간에 직장인분들이 많이 사드시는 것 같아요. 치즈가 굳을 법도 한데 아직도 안 굳었어. 아,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극찬을 해버리네? 고기도 진짜 두꺼워요. 나에겐 돈가스가 하나 더 있지. 운동해야 되는데 다 먹을까? 그냥 조금씩. 네, 이렇게 왕창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또 초밥이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당분간은 또 초밥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을 시켰어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근데 한 10만원치 시킨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 30 얼마치를 시켰더라고요. 이게 다 닭가슴살이 꽉 차있어요. 꽉 차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닭가슴살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